안녕하세요. 오늘은 녹음이에요. 다음에는 수다로 오도록 할게요. 언더에 핑크가 포인트인 데일리로도 쓸 수 있는 메이크업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늘 그렇듯 포어 패셔널. 피곤했어요. 일어나자마자 찍었으니까요. 코에 발라주고 이마, 기름이 많이 나오는 부분을 중심으로 발라주시면 돼요. 눈 밑에도 발라주시면 좋아요. 턱까지. 컨실러와 코렉터 빡! 저는 다크서클이 굉장히 짙기 때문에 이중으로 가려주어야 가린 효과가 나요. 그렇지 않고 컨실러만 쓰면은 푸른 색깔이 없어지질 않아요. 꼼꼼하게 발라주시고요. 지금 바르는 게 컨실러예요. 슈에무라 파운데이션 쉐이킷 쉐이킷. 흔들어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얼굴에 먼저 한번 얇게 펴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브러쉬로 왔다갔다 해주셔야 많은 양을 쓰지 않으면서도 얼굴에 얇게 펴바를 수 있어요. 진짜 저 브러쉬는 대박인 것 같아요. 시그마 가부키 플랫 F80이에요. 정말 잘 얼굴에 붙어요. 코 부분은 저 브러쉬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손으로 해줘요. 그 다음에 저게 샤론 거고요. 일본 제품인데 저는 현대백화점 식품관에서 구매를 했고 두들겨줘야 번들거림 잡아주고 오래가요. HD 파우더. 여름에는 진짜 얘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절대팩트보다 뽀송뽀송하게 해주는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절대팩트는 얼굴을 좀 더 톤을 밝게 해주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아쿠아 브로우.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어야 할 때에는 아쿠아 브로우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그냥 파우더 타입으로 눈썹을 그리면 만지지도 않았는데 진짜 증발을 해버려요. 무슨 눈썹이 알코올인 줄? 근데 아쿠아 브로우는 없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더라고요. 기름이 많더라도 기름과 함께 쟤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휴지로 기름만 제거해도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브로우 마스카라. 저는 에뛰드 하우스 거 쓰고 있는데 저거 괜찮은 것 같아요. 옆에 까만색 내보는 동생이 옆에서 뭐 하고 있는데 찍혔더라고요. 본 크림 섀도우를 발라주세요. 기초를 튼튼히 해야 아이섀도우가 오래가요. 저렴이를 쓰든 고렴이를 쓰든 항상 베이스를 깔아주세요. 오늘은 네이키드 3를 사용할 거예요. 버즈와 트릭 색깔로 한번 연출을 해볼 건데요. 항상 핑크와 뭔가 살짝 오렌지빛이 들어간 섀도우는 눈에 어떻게 매치를 해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앞머리에 바깥으로 튕겨내듯이 발라주셔야 가운데가 그라디에이션이 잘 되고요. 저는 왜 항상 그라디에이션이라고 할까요? 그라데이션이라고 해도 되는데. 아무튼 앞머리 부분을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발라주세요. 한쪽 브러쉬에 묻혀서 튕겨내듯이. 그리고 뒤에서 앞쪽으로 오렌지빛이 들어있는 펄이 많은 섀도우를 발라주세요. 보시면은 색깔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한 색깔로 바른 듯한 통일감도 있지만 뭔가 또 그러면서도 오묘하게 가까이서 보면은 오렌지빛과 핑크빛이 같이 들어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끝부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막 모양을 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번에는 뒤에서 가운데로 톡톡톡톡 앞으로 튕기듯이 와주면 돼요. 힘을 줬다가 뺐다가 줬다가 뺐다가 터치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브러쉬를 수직으로 세워서 언더에 꼼꼼히 넣어주세요. 뭐 사실 그렇게 엄청 열심히 안 발라도 돼요. 언더는 슥슥 지나가기만 해도 특히 뒤쪽에 삼각형을 꼼꼼히. 그 다음에 팩토리. 얘는 왜 이름이 팩토리일까요? 그냥 음영을 넣어주세요. 저것만 해도 괜찮은데 아무래도 음영이 있으면 눈이 훨씬 더 깊어 보이니까 눈 밑에까지 채워주세요. 그리고 경계가 어색하게 진 거는 아무것도 안 묻은 블렌딩 브러쉬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 돼요. 저기에다가 뭐 매트한 색깔로 블렌딩을 해주면서 가도 되겠지만 와우 세탁기 소리. 뷰러를 해주세요. 이제는 무슨 녹음도 리얼로 가네요. 뷰러를 꼼꼼히 찝어주시고 저는 아랫눈썹하고 같이 찝혀가지고 그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아쿠아 아이즈. 쟤는 펄이 있는 브라운 색깔이고요. 제가 맨날 하듯이 속눈썹 사이를 그냥 메꿔가면서 슥슥슥슥. 쟤는
그냥 막 칠하기 되게 좋아요. 너무 진하지도 않으면서 펄이 있기 때문에 꼬리 빼기도 되게 쉽고요. 부드럽게 발리고요. 약간 번지는 게 있긴 하지만 드로잉 펜슬 저 핑크를요 언더 뒤쪽에 한번 발라봤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들고 발랐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계획을 그렇게 했던 건 아닌데 저거 하고 뭐 에버랜드도 갔다 오고 냉면도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은근히 괜찮은 것 같아요. 묘하게 뭔가 운 듯한 느낌? 쟤는 진짜 안 번져요. 그 다음에 노스머지 마스카라 자연스럽게 잘 올라가죠. 근데 베이스를 잘 해놓으면 아쿠아 브로우도 별로 안 번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낼름낼름 왜 저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다는 낼름낼름 순종이 닮아가나. 그 다음에 단델리온 핑크 메이크업에서는 단델리온만한 블러시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저거밖에 몰라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제 메이크업에 했던 립스틱이 레즐데즐러냐고 물으셨던 분 계셨는데 N51번이었어요. 저 색깔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레즐데즐러하고는 좀 달라요. 레즐데즐러가 약간 핑크빛이 더 돌고요. 머리끈을 손목에 끼우고 가겠습니다. 안녕! 다음엔 수다로 올게요.